신지에 오늘 네 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두 저 지난 계속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그 속으로 그럴 거야. 야,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 나이샷.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15번 홀은 왼쪽 중앙의 홀에 위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위치는 홀의 오른쪽입니다. 앞쪽과 뒤쪽 왼쪽은 내리막컷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은 오르막컷입니다. 아마 신지혜 선수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쪽으로 이러면 이제 홀까지는 내리막이에요. 아, 지금 그 그렇게 긴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하나 좀 들어갈 때가 됐는데요. 예. 정말 아까운 펀 많았고요. 거리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유틸리티 클럽으로 공략을 많이 했어요, 그린을. 그러나 정확도도 있었고 그러나 그린 위에서 퍼트가 잘 안 됐거든요. 자, 이게 내리막 컷이고요. 오른쪽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거리는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것도 쉬운 퍼시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퍼시입니다. 신지혜 15번 홀 오, 드디어 하나 떨어집니다. 이야,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14개 파에 15번 홀, 그것도 쉬운 퍼시 아닌데 예. 그걸 집어넣네요. 대단해요. 정말 3년 8개월 만에 국내 대회 출전해서 드디어 아, 첫 버디 신고하는 신지혜 선수. 정말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아까 그 대회 중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매니저인 김혜숙 프로라고 아시죠? 예. 뭐 일본 투어에서 굉장히.